시바바의 누명을 버티기 위해 힘쓰던 신마 마침내 그들의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열려라 땅콩! 열려라 호박! 황금!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배추! 열려라 천천히! 열려라 당근! 안 되겠어. 먹을 건 다 많았는데. 아휴, 밤새도록 이름만 부르다 말겠다. 아휴. 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녀석들을 잡아서라도 알아냈어야 하는 건데. 아휴, 말도 안 돼. 우리가 40명의 도적을 물리칠 순 없잖아. 물론 안 되지. 우리가 그냥 싸워준 말이야. 그렇지만 참깨 같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너... 아, 알려봐봐. 지금 뭐라고 그랬지? 응? 참깨 같은 영양가 많은 것을 먹는다면. 맞아! 우리가 참깨를 빠뜨린 것 같아! 쓸데없는 짓이야. 너 하고 싶으면 해. 이 맘이니까. 뭐. 그래! 난 하고 말 거야. 뭐든지 다 해볼 거야. 열려라, 참깨! 역시 끄떡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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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냈다. 신밧드. 대단해. 도둑들을 훔친 보물들을 잔뜩 감춰놨구나. 신밧드,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이건, 어, 이거 바로 네 주전자인데? 이건 뭐야? 어? 오, 대단해, 금화야. 이 철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금화라니. 신밧드, 우린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 어, 조용히 해, 알려봐봐. 우리는 먼저 도둑들을 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죽고 말 거야. 내 말 알겠지? 넌 참 못 말리는 새야. 나는 김주와 죽겠는데. 좋아. 알리바바, 이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자. 어이, 안 돼. 그러면 네가 바로 도둑 중에 도둑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니야. 만약 우리가 이 보물을 가져가면 도둑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말 거야.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가져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텐데. 알리바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내 마차를 빌려달라고? 예, 그러면 난 어떻게 하고, 응? 물론 대가는 드리죠.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저씨가 버시는 돈의 두 배를 드릴까? 두 배다? 정말이지? 좋아, 이제 됐어. 야, 드디어 마차를 빌렸다. 자, 가자! 네! 어서 가자고! 자, 뚫어! 그 녀석들이 대체 마차는 뭘 옮긴다는 거지? 그도 참 궁금한데? 아휴, 나도 알고 싶어요.
어때요, 알라딘 할아버지? 이런 돈은 평생 처음이시죠? 그렇죠? 그렇지. 왕위를 물려나고도 처음이로구나. 금화가 이 자랑에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신발도. 만약 도둑들이 돌아온다면, 걱정 말아요, 차와드. 우리는 그 녀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밧드, 금화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뭐? 아니, 하나하나 되겠다고? 아니, 아니지. 내가 생각이 있어. 좋아, 조금만 기다려. 마차를 들려주고 올까? 일로와. 이렇게 늦은 밤엔 마차를 들려주러 왔어요. 자, 여기서 잘까요? 에? 이건 그 맛이잖아. 그런데 하나 더 빌릴 게 있어요. 길가게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대박이라고? 와, 굉장하구나. 이것들은 다 진짜 아니야. 집안에 있는 대박을 몽땅 찾아봅시다. 많은 대가를 달래야지. 좋아. 집안에 대박을 몽땅 빌려주지. 이 녀석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걸 꼭 알아내야지. 자, 이제 전부다. 이번에는 좀 더 생각해주세요. 아, 물론이죠. 고마워요. 이것들이 다 금화라 이거지? 자, 지금부터 나는 되겠어. 하나. 남의 돈을 태워보면 뭐해? 둘. 신밧드,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러면 이르지. 돈의 노예가 돼 헤매는 것이라 불쌍할 정도 없는 거. 인샬라. 글쎄요. 자, 여기 교훈이에요. 응?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여보, 결국은. 이 말, 진짜 막내가 성두구야. 뭘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널. 이봐, 신발 줘!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이리 와봐, 빨리. 이 문을 좀 봐. 이상한 사람이 이 터실을 하고 갔다고. 이거냐고. 도둑들이 드디어 우리를 알아냈어. 뭐라고요? 네가 분명 그 집을 알아냈단 말이지. 개념녀, 이 골목을 막 돌아서서 길가에 있는 집입니다. 보십시오, 주모. 이제 바로 그 집입니다. 집이라? 좋아. 여기 주모! 이리 와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표시가 진짜예요! 뭐? 분명히 말해봐!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 표시가! 어떻게 된 거야? 이쯤만 돼 있네, 이거! 이거 어떤 게 진짜지? 그러게, 이거 참.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짜야, 어떤 게? 글쎄요, 이게. 제가 기르는 이 금방인데. 아니야, 저쪽 문턱에. 가자! 여기가 아니고, 아유. 신밧드, 도둑들이 나타날 시간이 됐는데, 안 그래? 이상하다. 도둑들이 여기까지의 도둑들. 에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찾으러 가자. 어? 이봐, 저게 뭐지? 응?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차와드 집집마다 표시를 해준 사람이 차와드였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야 도둑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죠. 모든 문에다 표시를 하고 지금 막 오는 길이에요. 참, 차와드, 당신은 너무너무 영이에요. 우린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맙소사. 도둑들이 우리들이 있는 집을 몰랐었구나. 이봐, 이쪽 문에도 표시가 다 됐는걸. 이쪽도 마찬가지야. 아, 대체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유, 참. 아, 도마우님. 이게 바로 전에 우리가 왔었던 이 꼴찌다. 하나 있다. 넌 너무 똑똑해서 다야. 죄송합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꺼져. 자, 사람이 들어갈 만한 40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예? 40개라고요? 하여간 그것은 어떻습니까요? 좋아, 그렇다면 어제 마차를 빌려간 그 녀석의 집을 말해줘야겠어요. 예, 어젯밤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제게 말하기를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만 말해! 예, 말하죠. 예. 좋아, 알지. 누구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마. 그렇다면은 넌 절대 안 하겠다. 믿어주시죠. 진야입니다. 계세요? 아, 여기가 신밧드의 집입니까? 그렇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저는 이것저것을 떠돌며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밤 하루 묵어 갈까 해서요. 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낙타에다 각종 물건을 싣고서 사막을 누비고 있지요. 아, 그러세요? 아, 자, 어서 안으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하룻밤만 묵었으면 해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글쎄요, 한 두 달쯤 됐을까요? 야, 신밧드. 저 상인을 어디서 본 것 같아.
혹시 저 사람 도둑 패거리가 아닐까? 맞아. 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이 항아리를 좀 봐. 두 달 동안 여행을 갔잖아. 39, 40. 신발장 항아리를 세워봤더니 그게 40이 뭐니? 뭐라고? 역시 예상됐다. 도둑분 숫자와 똑같아. 그니까 부모님 나갈까요? 기다려. 알겠습니다. 차와줘, 차와줘. 아자, 무건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네, 그렇죠. 오, 하하, 그만,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사양하지 마십시오, 제발. 뭔가 펴지 못하시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만 낙타와 기름 항아리들이 좀 걱정이 돼서요. 도둑 맞을까봐요. 걱정 마십시오. 바그다드에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 거야. 된 거야. 자, 빨리 일어나라고. 이런 멍청한 녀석들 어떻게 된 거야? 야, 무슨 일이야? 대답 좀 해. 부모님입니까? 이런 바보 같으니 일할 시간이야. 일어나. 부모님 농담이 심하시군요. 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이라니요? 말봐. 도대체 무엇을 마신 게냐? 응? 그만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요! 이제 어리석은 녀석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움켜라! 움켜라! 김파트! 알리바바가 분명하니 이제 그놈을 잡으러 왔다! 김파트 문 열어라! 너도 잡으러 왔어! 이러니, 잘 되는 거 했더니 망했지. 일어나! 일어나, 알리바바! 어서! 일어나! 알리바바, 결국 넌 여기 있었구나. 널 체포한다. 입각 쳐라! 아이, 당신, 알라딘 대왕님. 뭐라고, 도둑들. 그렇지, 신발도 알리바바가 그놈들을 이미 잡아놓았지. 아이, 뭐라고요? 자, 어서오세요! 날 보고 타고난 강도라고요? 잘 보세요. 아니, 이것은... 자, 이것들을 왕국으로 가져가세요. 신발틈, 마트자, 그 기립 장소가 달아나버렸어. 뭐야? 아니, 뭐? 신발, 다음에 두고 붙자. 아이고, 이런... 이상하다는 치안할까? 아, 두목이 왕처럼 보이는 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군. 에이, 무례한 너! 왕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 이제 살려줘요! 이놈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
오, 알라딘 대왕. 바그다드 왕이 안녕하셨어. 당신은 모든 걸 도둑맞았었죠? 그렇지만 신밧드와 알리바바가 잃어버린 보물을 모두 찾아왔어. 훌륭하다, 신밧드.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의 두목을 놓쳤어요. 괜찮다. 너는 40명의 도둑을 잡았지. 더구나 보물들을 모두 찾아오지 않았느냐. 알리바바, 고생 많으셨죠? 공주님,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잊지 않을 거예요. 이야, 기분 최고다! 야호! 어린이 여러분, 잘 보셨죠? 만화 극장 신밧드의 모험 다음 주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